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홍성태라고 하고요.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 브랜드 총괄관을 하면서 서울시 브랜드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서울시가 뭐지? 그 정체성도 좀 잡고, 그다음에 이걸 세상에 어떻게 알리지?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아르코가 하는 일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냥 제 욕심 같아서 한세 가지 정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이제 기금도 모으고 또 후원도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더 풍성한 아르코가 됐으면 좋겠어요. 단순하게 이제 돈을 많이 모아서가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누구라도 조금씩 돈을 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예술을 갖다 부흥시키는 그런 데 참여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아르코라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아르코가 도대체 뭐 하는 데지?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저 후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중요성도 알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전시회도 이렇게 많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아르코가 후원해 주는 것이 그뭐 일반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좀 많아요. 그런데 아르코는 특별히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거나 좀 혁신적이거나 사람들의 좀 눈길을 못 끌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좀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후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, 예술이나 표현 같아요.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철학이나 또는 나의 개념 같은 거를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그걸 표현하는 사람마다 도구는 다 다르겠죠.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진작가 중에 좋아하는 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울 라이터라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은 그냥 뭐 길가 가다 이렇게 평범한 사진 같은 거를 찍으면은 그분은 전혀 다른 색다른 시선을 갖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보고 많이 느껴요. 어디 가서 뭐 굉장히 멋있는 데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구나 해서 제가 그저 예사롭게 보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마운 분이죠. 우리 아르코가 생긴 지가 50년 됐잖아요.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 환경이라는 게 어땠을까요?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, 그중에 아르코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다음 50년, 그래서 지금부터 50년 뒤에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, 어떻게 변화됐을까? 거기에 아르코가 아주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단순하게 뭐 사람들을 후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 또는 국민 전체가 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.